오늘은요, 제가 겨울 동안 야금야금 사서 모은 패션 하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야금야금 사다 보니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한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두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오늘은 아우터와 신발 그리고 가방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패션 하울 영상을 기획을 했을 때에는 너무 추워서 내가 이 아우터들을 소개를 해도 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날이 풀리면서 지금 사서 입으면 지금부터 봄까지 쭉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럼 지금 바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쇼핑몰은 메이썸입니다. 메이썸에서 제가 구매한 셋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콜 그레이 컬러의 셋업인데요. 위에 자켓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아래 하의가 또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바지 두 가지, 치마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고 위에 자켓은 기본 핏, 이렇게 짧은 핏, 그리고 완전 롱한 코트 기장이 있었어요. 처음에 구매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느낌의 컬러가 아니라서 이게 스님 컬러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차콜 그레이 컬러가 아닌데 하면서 엄청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입어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컬러였고요. 홈페이지에는 약간 푸른기가 더 도는 그런 그레이 컬러로 되어 있어서 좀더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내었다면 실제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정말 스님 컬러인가? 약간 그 스님과 스타일리시 그레이와의 그딱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살짝 환불을 할까라는 고민을 약간 들게 했던 제품인데 막상 입으면 예쁩니다. 소재는 폴리에스터 96%, 스판 4%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안감은 그냥 기본 셔츠 안감으로 되어 있고요. 원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축성이 약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이고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어깨 패드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어깨 패드 있습니다. 어깨 패드가 굉장히 부담감 있는 어깨 패드는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 살짝 얇게 들어있어서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을 잡아주는 게좀더 예쁜 느낌이에요. 제가 착용 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가 살짝 어깨 패드로 인해서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느낌이 보일 수 있는데요. 과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소재가 굉장히 얇 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이 제품과 함께 아우터를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봄에는 이 제품 단독으로만 입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얇은 소재이기 때문에 초여름까지도 외투로 들고 다니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켓의 좋은 점은 저는 길이감이 짧아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체가 좀 짧은 편이라 자켓 자체가 길이감이 좀 짧은 자켓을 항상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이 제품이 딱 그런 제품이어서 길이감을 보시면 한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이 제품과 같은 셋업인 이 치마입니다. 굉장히 긴 치마고요. 저는 이 길이감이 있는 치마가 좀더 예쁜 느낌이라서 이 치마를 구매를 했어요. 이 치마는 다른 제품들과 함께 따로 코디도 가능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한쪽에만 트임이 있어서 좀더 스타일을 낼수 있었어요. 그냥 밋밋한 일자 스커트였다면 너무 길이감이 길기 때문에 자칫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한쪽에 트임으로 인해서 좀더 포인트를 줄수 있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폴리에스터 96%, 스판 4%로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지퍼도 있고 주머니도 있다고 나와 있지만 주머니는 없습니다.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쭉 내려서 있는 제품이고 안에 다른 속치마는 덧대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원단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컬러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닥 비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거의 초여름까지 꾸준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즘 계절에는 살짝 추울 수도 있다는 점. 길이는 이런 앵클부츠와 함께 코디를 했을 때 굉장히 예쁜 길이감입니다. 저는 키가 158이기 때문에 요 정도 길이겠지만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좀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이썸에서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바로 코트인데요. 바로 이 회색 코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처음에는 다른 제품을 구매했었어요. 근데 저는 메이썸에서 원 플러스 원 하는 그런 코트 행사로 구매를 한 거여서 처음에 구매했던 제품은 정말 재질이 입을 수가 없는 재질이었어요. 너무 까끌까끌하고 검정색을 구매했는데 너무 번덕번덕거려서 아예 입을 수가 없는 제품이라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게 됐는데요. 후드티나 이렇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레이 코트를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골랐던 제품은 뒤에 트임이 있어서 좀 더 캐주얼하게 코디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그 제품도 품절이라 찾다 찾다 그레이 컬러로 된 제품을 그냥 사자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일자핏으로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격식 있는 느낌이랄까? 좀 더 차려입었을 때 더 잘 어울릴 법한 그런 스타일의 코트고요. 재질은 나쁘지 않아요.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막 엄청 까끌거리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고요. 소재는 울 40%, 폴리 60%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썸이 좀 좋은 이유가 저는 어깨 패드가 과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살짝은 뻣뻣한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막 뻣뻣한 그런 건 아니고요. 안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트의 재질은 이 스트랩이랑 똑같아서 이걸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갈 때 착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S 사이즈를 구매했고요. 총 기장은 117cm입니다. 저는 키가 158이기 때문에 저의 키를 감안해서 길이감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일자로 떨어지는 제품이지만 이렇게 양팔을 움직였을 때 끼임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코트가 라인이 이렇게 딱 잡힌 그런 코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입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촥촥촥 딱 맞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아무리 일자여도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메이썸의 마지막 제품은요. 바로 베를린 더블 브레스트 체크 코트인데요. 제가 이 코트에 꽂혀서 바로 메이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된 거였어요. 진짜 이 체크 패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저는 너무너무 이 패턴에 반해서 이거는 진짜 당장 사야 한다. 근데 길이감이 굉장히 길어서 엄청 무거워요. 좀 많이 무거운 편이지만 아 근데 예쁜 걸 어떡합니까? 그냥 입어야지요. 이 제품은 그냥 프리 사이즈라 길이가 엄청 깁니다. 길이가 123.5cm예요. 영상에선 별로 안 길어 보이죠? 왜냐면 제가 거의 끌릴 것 같아서 수선집에 가서 바로 수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길이가 아니었어요. 제가 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는 한 15cm 정도 수선을 했던 것 같아요. 소재는 그냥 폴리 100%인데요. 폴리 100%인 것 치고는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고 따가움이 전혀 없었어요. 이 제품은 컬러감 때문인지 봄까지 너무너무 예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보시기에도 폴리 같은 느낌이 별로 없지 않나요? 이 제품도 안감은 아까 그 코트랑 똑같은 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추에는 이렇게 마블 모양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줬습니다. 트임이 뒤로 길게 나 있어요. 그래서 루즈핏으로 딱 착용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코디에 활용하기 좋았어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쇼핑몰은요. 대주라는 쇼핑몰인데요. 그냥 지그재그에서 막 넘겨서 보다가 그냥 코트가 예쁜데? 저렴하네? 아 그냥 일단 사볼까? 한 철만 입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코트입니다. 저는 브라운 컬러를 구매했고요.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헤링본 스타일로 된 코트를 길 지나가다가 그냥 친구랑 한번 입었는데 친구가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근데 소재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그냥 야, 이 돈 주고 이 코트를 살 바엔 그냥 진짜 백화점 가서 사겠다. 말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집을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밑절 본전으로 한번 질러보자 하고 구매했던 코트예요. 소재는 울 60%, 폴리 40%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살짝 따가운 느낌이 엄청 살짝 있어요. 근데 엄청 예민하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일 수 있지만 안에 옷을 입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엄청 신경 쓰이진 않았고요. 목 부분에 신경 쓰이면 폴라티 입고 입으시면 되니까 난 가성비를 좀 챙겨볼까? 그냥 한 철, 두 철 정도 입기엔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코트를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총 기장은 110으로 제 키에도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데일리로 입기 좋은 그냥 캐주얼한 핏으로 되어 있고요. 안감은 보시면 이렇게 누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겉의 재질은 살짝 아쉬운 점은 아까 그 코트들은 굉장히 형태를 좀 잘 잡아주는 그런 재질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입었을 때 이렇게 좀 구김이 약간 좀 흐물흐물하게 가는 느낌이 살짝 아쉬웠다. 하지만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막 돌려 입기 좋았다라는 느낌이고요. 저는 그리고 이런 헤링본 스타일이 너무너무 하나쯤은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막 입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소매 디테일 요렇게 벨트처럼 요렇게 있는 요런 디테일이 저는 이 헤링본 코트랑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링본 코트에는
요런 소매 디테일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소매까지 이런 거네? 넌 내 거야 하고 데려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트임은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카라도 약간 스탠다드 핏으로 이렇게 일자로 뚝 하고 떨어지는 핏이어서 진짜 캐주얼하게 막 입을 수 있어요. 후드티에 입어도 예쁘고 그냥 깔끔한 니트에 입어도 예뻤습니다. 소재만 조금만 더 탄탄했으면 다른 컬러들도 너무너무 다 구매하고 싶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쇼핑몰은 바로 애쉬유입니다. 제가 애쉬유의 그 논더스트 라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겨울에 맞춰서 논프리즈 패딩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게 2월달쯤에 한 번 더 오픈된다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이 미쳤어요. 너무 예뻐요. 저는 진짜 이렇게 패딩을 많이 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냥 패딩을 하나로 그냥 이렇게 막 둘러싸여 다니고 롱패딩 하나로 이렇게 막 다녀야 되는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네 가지나 쟁였습니다. 심지어 동생한테도 검은색 하나 사주고 친구 생일 선물로 컬러 두 가지 팍 선물로 쏘고 친구들한테도 엄청 많이 영업을 했던 그런 패딩인데요. 안감은 이렇게 깔끔한 안감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가벼운 주머니가 달려있는데 힘 있는 재질은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걸 안쪽에 막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핏이고 양옆에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안에는요 이렇게 이렇게 후리스 재질로 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안쪽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패딩 중에서 이 지퍼가 그 쇠 같은 느낌인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오히려 막 너무 차갑고 추운데 막 걷다가 이렇게 손이 이 지퍼에 닿으면 막 베이는 느낌 그게 정말 싫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요 굉장히 핏이 엄청 커요. 이 품이 엄청 크다고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예쁘게 입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한 느낌이 살짝 들 수는 있어요. 일단 컬러가 너무너무 미쳤다는 건 이렇게 보시면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소매에도 이렇게 쫀쫀쫀쫀하게 이렇게 한 번 더 바람이 안 들어오게끔 막아주고 있습니다. 소재는 100% 폴리에스테르 압축솜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볍고 폭신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애쉬유에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은 동물털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들도 보호하고 저희의 보온도 딱 챙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엄청 뭐 막 춥지 않아요. 따뜻해서 저는 이번 겨울 거의 내내 이 제품만 입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롱패딩도 잘 안 꺼냈어요. 그리고 항상 패딩에만 갇혀 지내는데 이렇게 컬러감이 막 여러 가지인 제품을 돌려서 입을 수 있으니까 좀 더 꾸민 느낌이랄까? 패딩을 입고 꾸민 느낌을 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수 기능까지 있어서 물을 이렇게 뚜루루 하는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도 이렇게 그냥 툭툭 털면 없어지는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실제로 눈이 왔을 때 입고 나갔었는데 그냥 이렇게 툭툭 털고 집에 들어왔어요. 솜이면 대부분 무거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압축솜을 사용해서 무게가 634g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따뜻하지만 좀 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이렇게 아우터는 끝입니다. 제가 아우터의 개수를 따지자면 좀 많을 거예요. 패딩을 4가지나 샀기 때문에. 근데 종류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의 첫 번째 쇼핑몰은요 바로 사뿐입니다. 제가 사뿐에서 구매하고 단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쇼핑몰에도 정말 똑같거나 비슷한 제품들이 진짜 많은데 확실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그냥 사려고 저는 사뿐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사뿐이 후기가 많은 편이고 그리고 그 전에도 같은 쇼핑몰에서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으니까 사이즈 문의하기도 편하더라고요. 짠! 바로 이 신발이에요. 스카닌 스퀘어 앵클 부츠인데요. 굽은 7cm입니다. 생각보다 막 굽이 엄청 높아 보이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신을 수 있었어요. 발이 진짜 1도 안 아파요. 저는 되게 오래 걸었는데도 발이 안 아팠고 대신에 단점은 제가 하얀색을 샀더니 이렇게 신발끼리 부딪히면서 이렇게 줄이 생기더라고요. 검은 색깔. 이게 제가 방금 물티슈로 지웠는데도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운동화는 220을 신고 구두는 25에서 30을 신는데 혹시나 너무 작은 것보다는 이렇게 발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커도
잘 지퍼 올려서 이렇게 신으면 되니까 작은 거보다 낫지 않을까 하고 30을 샀는데 이게 후기에 보면 이 발목이 엄청 좁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발목이 얇은 편이라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들어갔지만 이 발목 사이즈를 보시고 사이즈를 업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굽은 네모난 굽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었고요. 앞코도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뾰족하거나 둥근 거보다 조금 더 스타일을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서 지퍼를 이렇게 쭉 내려서 신으면 됩니다. 편안하게 신을 수 있고 안에는 좀 맨들맨들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막 피부가 긁히거나 아프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가운데 한 줄이 정말 포인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옷에 입어도 예뻤어요. 코트는 물론이고 청바지, 청치마 또는 스커트류들 너무너무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에 그냥 막 끼워넣기로 막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제품은 검은색도 구매해서 데일리로 막 여러 군데에 신고 싶어요. 그 다음 신발 두 번째는요. 바로 나이키입니다. 제가 우연히 그때 가을이었나? 이때 지나가면서 이게 가을에 새로운 컬러로 이렇게 나왔던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은 나이키 테일윈드라는 제품인데요. 이 컬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이 제품을 내가 어떻게 신어야 되지라는 고민이 너무 많아서 진짜 고민 끝에 구매를 했는데 베이지 컬러로 코디했을 때 신거나 아니면은 검정 코디를 했을 때 신어도 예쁘더라고요. 니트 치마에도 스타일리시하게 신을 수 있었어요. 이 제품은 바닥이 이렇게 이걸 몸 바닥이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미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눈이 왔을 때 엄청 놀랐답니다. 저는 집을 올라올 때 계단으로 올라오는데요. 진짜 머리통 깨질 뻔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이즈가 230부터 나와서 저는 운동화를 220부터 신거든요. 220도 너무 클 때가 많아서 내가 사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을 수천 번을 하고 사는 제품들도 많아요. 근데 230부터라서 제가 진짜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컬러 때문에 고민했는데 아니야, 살 거야 라는 다짐을 했지. 그래서 사러 갔더니 230부터래. 고민을 하다 그냥 질렀습니다. 잘 묶으면 되지. 아니면 안에 깔창 넣으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구매했는데 전혀 후회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그 시즌에 폴더를 갔는데 세일을 하고 있어서 그 세일가로 딱 구매를 해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의 운동화도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 신발 마지막은요. 이 제품도 운동화인데요. 슈페르가 제품입니다. 짠! 요런 뮬이에요. 저는 뮬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뒤에가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애매하게 뒤에가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슈페르가의 이 그냥 기본 하얀색 운동화 아시죠? 그 제품을 진짜 한 3켤레를 신었어요. 근데 그 신발이 이제 또 구멍이 나거나 이렇게 해져서 또 이제 구매를 해야겠다, 하얀색 운동화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뮬이 너무 끌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발을 신었을 때 그 답답함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뮬을 한번 샀다가 너한테 잘 맞으면 뮬을 계속 신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원래 슈페르가 제품은 밑에 고무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무거워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무거운 느낌이 살짝 있고요. 근데 이렇게 뒤에가 트여 있어서 좀 편했어요. 이 제품 사이즈는 220입니다 이 제품은 220을 신고 있는데요. 이렇게 뒤에가 뚫려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신으려면 한 치수, 그러니까 반치수 업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기본 하얀 색깔 운동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에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가방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파인드카푸어 제품인데요. 파인드카푸어 하면 핑크백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우연히 쇼핑몰을 갔는데 이게 컬러별로 이렇게 쫙 있는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장 맸는데 어떡하지? 이건 진짜 내 거다. 처음에 제가 꽂힌 건 바로 호피 컬러였어요. 너무 예쁘고 그냥 엄청 막 밋밋한 코디에도 그걸로 딱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패딩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막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심지어 제가 그때쯤에 패딩을 이제 너무 많이 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패딩을 또 돌려 입어줘야 되잖아요. 색깔도 예쁜데. 근데 패딩에 매일 가방이 딱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패딩에 매일 가방을 좀 골라볼까라는 생각으로
맨날 이제 인터넷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 제품이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막 구경하다가 고민 끝에 검정색을 먼저 사보자 했는데 저는 호피 컬러 또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안에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고 조그맣게 되어 있고 이렇게 체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체인은 길이 조절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 키에도 그렇게 긴 길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핑크백으로 만들 때는 이 가운데를 잠그고 여기를 이렇게 모아서 이걸로 이렇게 딱 걸어주면 이렇게 핑크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패딩에 매일 때는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매는 게 예뻐서 이거는 그냥 포인트처럼 이렇게 걸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서 맨 느낌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맨들맨들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뭔가가 묻었을 때도 금방 닦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가방에 뭘 많이 넣었다 하면은 이렇게 열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크기를 비교해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제 손이 길이가 딱 15cm예요. 그래서 딱 손바닥보다 좀 이렇게 손가락 다 벌린 정도의 크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들고 다니는 소지품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을 때는 이렇게 열고 그냥 메고 다니면 되니까요. 충분히 잘 활용하기 좋았어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가방이 작다 보니까 지갑 대신에 카드를 넣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안에 카드 수납 슬롯이라도 한두 개라도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너무너무 여기저기 진짜 예쁘게 잘 착용하고 있는 가방이에요. 요즘 저의 데일리백입니다.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요. 바로 같은 브랜드의 파인드 카푸어 리본백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 제품은 겨울보다는 좀 더 봄이나 옷을 가볍게 입었을 때가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그렇게 막 많이 매진 않는데요. 이게 옆에 봤을 때도 약간 통통한 재질이라 진짜 귀여워요. 이거 내가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제가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셔링이 딱 잡혀 있어서 진짜 이뻐요. 이렇게 데일리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에는요, 생각보다 널찍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양의 제품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래도 이렇게 슬롯이 하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 제품도 진짜 가벼워서 휘뚜루 마뚜루 그냥 막 멜 수 있어요. 저는 그때 그 핑크백을 보면서 마네킹이 이 제품을 메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귀여운데? 쟤도 한번 매볼까? 하고 맸는데 너무 예쁜데 컬러감이 살짝 아쉬운 거예요. 나는 차라리 검은색이나 아이보리가 예쁠 것 같은데 그 매장에 있던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쉽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아이보리 컬러가 있는 거예요. 당장 주문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야금야금 사모은 제품들 잘 보고 오셨나요? 이 제품들은 지금부터 봄까지 정말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 패션 하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